안녕하세요. 전 여기서 알바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주문하시겠어요? 아, 저희 메뉴판 좀 보고 결정할게. 너 뭐 먹을래? 나는 쿠키 먹을래. 음료는 그냥 안 시키려고. 그럼 난 라떼 마셔야지. 저기요. 저기. 네,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야, 내가 할게. 너 설거지. 저희 라떼랑 쿠키 하나 주세요. 따뜻한 거, 차가운 거. 차가운 거요. 아, 카드 여기요. 아, 여기구나. 되셨어요. 여기 좀 불친절한 느낌? 그니까. 아니 뭐 안 좋은 일 있나? 켰나?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한번 물어볼까? 내가 뭐 갔다 와볼게. 저기 저희 주문한 거 언제 나오나요? 어떤 걸 시키셨는데요? 라떼랑 쿠키요. 잠시만요. 아, 주문 안 들어갔네. 지금 바로 나오실 거예요. 그럼 몇 분 정도 기다리면 돼요? 아까 주문이 안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해야 돼요. 피크는 맛있더라. 피크 맛있지. 라떼는 괜찮아. 야 맞다. 야, 그 사람 왜 그래? 아, 그 선배가 좀 그렇지? 정그런 변에 완전 개싸가지였더만.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주문 안 들어간 거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반말만 찍찍하고. 하, 저 그러고 싶나 진짜. 나도 걱정이다. 근데 선배라서 말도 못하고. 사장님한테 바로 말하면 안 돼? 나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말하기가 좀 그래. 야, 이거 봐. 커피랑 디저트는 맛있는데 서비스가 영. 정말 찍찍한 여자분 사장님이세요? 장사 그따구로 하지 마소. 새로 오신 남자 알바생 존재. 야, 이거 너냐? 아닐 거야. 어쨌든 그 카페 디저트랑 커피는 맛있는데 그 여자 알바생 때문에 못 가겠어. 진짜 어떻게 말씀드리지? 어?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알바생 누나를 참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. 저 누나. 네? 혹시 음료 만들 때 그 영상 하나만 찍어도 돼요? 넌 알바가 장난이야? 누나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. 제 얼굴만 나오게. 누나 잘 되면 한턱 쏠게요. 네? 알았어. 아, 나 전화해야 되니까 네가 매장 보고 있어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너 진짜 그렇게 했어? 아, 그래, 내가 한 번 했잖아. 아, 진짜? 아, 그렇게 그런 거야? 아, 진짜 너무 잘됐다. 너 카페 브이로그 영상 찍는 척하면서 고발하는 거 어때? 오, 좋은 생각인데?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사장님이 믿지. 알겠어. 해볼게. 아, 그래. 저기. 네? 이거. 네. 괜찮나? 야, 이거 봐봐. 저 사람이 나한테 번호 줬어. 저기요, 진짜 조용히 좀 해주세요. 공부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요. 이게 뭐야? 저기요. 네? 여기서 콘센트 두고 막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. 그쪽도 카페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시면 안 되세요. 뭐라는 거야? 제가 사장님이랑 친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아, 친한 사이시구나. 그쪽이야말로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? 그쪽이요? 아, 진짜 싸가지 없네. 뭐 싸가지? 무슨 일이야 도대체? 사장님. 혹시 어디 불편하신 점이라도 있으십니까? 물 리필하려고 저. 아, 물은? 네. 저기 셀프바에서 리필하시면 됩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사장님,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? 아니, 처음 뵙는데? 왜? 아니에요. 사장님. 어, 인규야 왜? 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. 뭔데? 혹시 카톡으로 영상 하나만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? 영상? 왜? 무슨 영상?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. 그래, 보내봐. 네, 그러면 저는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래, 수고해. 네. 오늘따라 진짜 한가하네요. 개꿀이지 뭐. 배달의 민족, 주문. 그 방금 배달 온 거 아니에요? 아니, 안 들어왔는데? 그럼 방금 알림은 뭐예요? 오류인가 보지 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가한가 보네. 네. 배달 온 건 없었어? 네, 없었어요. 아, 매장 휴대폰 어딨어? 나 주문 들어온 거 좀 보려고. 그거 누나한테 있어요? 누나? 혼자? 그게... 뭐야? 왜 다 주문 취소가 되어 있어? 아, 진짜요? 배달 관리는 다 누나가 하셔서 전 잘 모르겠는데요. 아니, 이거 다 우리 측에서 취소됐다고 나와 있는데? 이거 뭐야? 아니, 그게 재료가 다 떨어져서. 어? 재료 다 충분한데. 노민아, 너 이거 왜 그랬어? 야, 눈치가 없냐? 노민아! 아니, 어차피 시급을 최저만큼 주시니까 저도 그냥 최저만큼 일하려고요. 뭐? 너 그렇다고 지금 주문 취소한 게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니? 너 때문에 지금 가게 손해본 게 얼마야? 어차피 사장님 돈도 많으시잖아요. 좀 시험시험 한 거 가지고 되게 놀라지. 노민아, 너 지금... 노민, 넌 해고다. 네,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어요. 고소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아, 인규한테 영상은 잘 받았다. 네? 너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농땡이 치고 그리고 이거 주문 취소한 것까지 싹 다 합쳐서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잠깐만요 사장님, 저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요. 네? 한 번만 봐주세요. 안 돼, 너 이거 옷 벗고 빨리 나가. 한 번만요. 빨리 나가! 이 누나는 결국 잘리고 고소미를 먹었다고 하네요.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보러 가실게요. 완전 좋지. 미안, 내가 방금 떨어뜨렸거든. 아, 근데 어떡해. 나 할 말이 없어. 네, 좋아요. 자연스러운데. 여기서 이렇게 콘센트 두고 공부하시면 안 되세요. 아, 제가 단골인데 그쪽 그 카페도 시끄럽게 떠드시면 안 되세요. 그리고 제가 사장님이랑 단골인데 친해서 이쪽 그쪽이 그쪽이 단골인데 어? 이름이 뭐야? 너 이름이 뭐니? 너 뭐 먹을래? 난 쿠키 먹을래. 음료는 그냥 나중에 먹으려고. 응? 나중에 왜 먹지? 얼마나 얌전한 걸 먹으려고?